대체는 박보검이지. 난 성준기. 그럼 손석희 정우성. 당연히 손석희지. 난 정우성. 야, 아직 멀었다. 야, 남자는 이게 얼굴이 아니고 샤스빨이야. 셔츠. 야, 정우성 양복 모델이거든. 야, 어떡하냐 너? 어, 왜? 디테일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셔츠 완성은 뭐다? 넥타이? 땡. 가라. 땡땡. 자, 이제부터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정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어? 힘줄! 그 남자가 섹시하려면 일단 막 바빠야 돼. 막 일이 많아. 막 너무 많아. 막 쌓여있어. 근데도 사람들이 이 남자만 찾는다? 왜냐? 능력이 있거든. 아, 그때 딱 이 남자 셔츠 단축 풀어 해치고, 어? 소매 걷어 올리고, 팬 딱 짚고, 완전 집중해. 이 완전 집중하는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이 아름다움. 힘줄! 근데 이 힘줄의 정석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 손석희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지. 니네 어떡하냐 진짜? 니네가 그니까 아직도 이 언니가 얘기 하나 해줄까? 딱 6년 전 봄 바람이 산들산들하게 불어오는 그때. 야, 여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야, 뭐 아무튼 어? 야,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그만 애지중지하라는 거야. 아껴서 뭐 할래? 야, 야.